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만전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한번 새로운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3전이 밀어주면 모두가 잘 됩니다. 같이 윈윈 하자는 차원입니다. 윈윈. 이런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설명해 볼게요.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기본입니다. 일단은 국내 소부장이라고 하면 뭐냐면 소재 부품 장비를 말해요. 소재 부품 장비. 그래서 소부장이라는 겁니다. 이 소부장 기업들이 외국산 제품을 이제 밀어내고요. 빠르게 이제 국산화 하면서 이제 점유율을 올리는 그런 사례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제조 중견기업이라고 있어요. YIK. 이런 기업인데, 반도체 제조 기업인데, 장비. 최근 1,2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검사 장비를 이제 3전에다 공급하기로 공시를 밝혔어요. 그리고 이 YIK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이 1,193억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수주 금액은 3분기 누적 매출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메모리 웨이퍼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그런 YIK인데, 지난해 3전으로부터 약 473억 원 정도의 규모 투자를 받은 소부장 기업이래요. 이 3전은 국내 반도체 소부장 중견 또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6개 기업에다 한 1,800억 정도를 투자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메모리 그 웨이퍼 테스터는 일본의 소부장 기업인데, 어드반테스트라고 있어요. 어드반테스트. 그 기업이 이제 시작을 장악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 어드반테스트는 그 메모리 웨이퍼의 그 테스터 기기뿐만 아니라 그 각종 반도체 장비를 개발하는 그 소부장 분야 글로벌 선두 기업이랍니다. 잘 나가는 기업이죠, 상당히. 그래서 메모리 웨이퍼 테스터 시장에서도 이제 17년 전까지만 해도 어드반테스트와 YIK가 국내 시장 점유율 거의 반반씩 경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년에 일본의 소부장 수출 규제 이후로 어드반테스트가 점유율이 이제 22%를 하락하죠. 그래서 이제 업계 관련자들은 그 YIK가 이제 대규모 이제 수주를 이어가면서 그 어드반테스트의 점유율을 이제 10% 안팎으로 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반도체 장비는 그런 주문하는 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공정별 최적화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3전과 투자 협력으로 향후 점유율도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기분 좋은 소식이죠. 아까 말했죠. YIK가 다행히 그래도 삼성과 협력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검사 장비로서. 일본 업체보다도 우리 국내 기업 업체를 좀더 살려주고 도와주고. 그럼 어려울 때 즉시 이제 3전하고 일이 되잖아요. 협력체계가. 지금 그래서 삼성이 지금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투자 현황을 보니까 미코 세라믹스, 뉴퍼 프라즈마, 에로티베큐움, KC텍, SNS텍,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잘 보시고 3전하고 같이 협력한다는 거, 같이 윈윈 한다는 거,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래야 3전도 더 성장하고 반도체 시장도 기술력도 한층 업될 거죠. 자국 기업을 잘 키워줘야 돼요. 어차피 글로벌 시대에 뭐 세계 경쟁이 뭐 기본이지만은 그래도 국내 기업들이 잘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수익도 극대화될 수 있고. 우리 삼성이 이런 부분에선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이 밀어주면 잘 된다. 삼성이 밀어주면은 뭐든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삼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 보여주는 이런 업체들 뭐 투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알아서 공부하셔야 돼요. 이런 기업들은 본인들이 직접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반도체 기업들 조금씩 알아보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투자는 항상 공부를 하면서 해야지, 그냥 누가 말한다고 해가지고 막 그거 찍어가지고 하면은 거의 막 백전백패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좀 떨어지면은 원망만 하고 후회만 하고 눈물만 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투자할 때는 그 회사나 종목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부와 분석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확신이 들고 자신감이 되는 겁니다. 이상 각설하고, 일단 3전이 밀어주면 잘 되는 기업들 한번 설명해 줬고요. 앞으로도 삼성 더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천만전자였습니다.